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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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일어난 시즌 이유는 요전에 스카이다이빙 영상을 제가 한번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돌아가는 차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아빠 태운 거야. 아, 좀 불안. 저는 우리 아빠도 꼭 거기서 떨어뜨리고 말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 3부자가 모두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아버지를 3,300m에서 동생과 함께 떨구는 아들의 효심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을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지금 방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가는 곳은 불효를 가장한 효. 불효도 효야? 그렇지. 아, 지금 이제 동생이 운전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오늘 3,300m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혹시 무슨 기분이라든지? 아니, 나는 그거 한 1, 2분 보자고. 이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그래서 내가 내주자뇨. 그렇긴 하지만 현찰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아버지, 현찰도 현찰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엄청난 경험이라니까 진짜. 예, 아버지랑 이제 동생이 약간 생일 선물 땡긴다는 느낌으로 지금 가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하게 됐어. 아니 난 좋아하지. 아버지 살다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멋있게 커서 아빠 3,300m에서 떨어뜨릴 줄도 알고. 어때? 근데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 유튜브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겸사겸사 하는 거지. 이거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저기 보탬이 되고자 영상 올려가지고. 혜영이는 다이빙 하러 같이 갔었는데 딱 마지막 순서에 빠꾸 먹었었지. 지금 우리가 마지막인데 쉬어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아빠 첫 얼굴 공개 아니냐고? 아니 난 많이 나왔잖아. 몇 번 나왔어? 아니 나 속상하네. 나도 제법 얼굴이 알려져. 맞아 맞아. 아 맞아, 견화동 때도 나왔었지. 그 우리 그래. 그때 나루토 분장하고 아버지 집에서 밥 먹었잖아. 아주 뭐 하심하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아빠가 명언도 남겼다고. 실수로 나왔다고 그때. 야 아니고 12월달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실수했지. 아 나도 제법 출연 경험이 있는데 섭섭한. 맞아, 우리 아버지도 나를 저희 프로 스트리머다 이 말이야. 아니 뭐 저 주변에 자랑 좀 하셨나? 저희 아들이 이제 스카이다이빙 시켜준다고? 나도 친구들한테 자랑했지. 아 어떤 놈이 영랑호 하이킹 한다고 자랑 사진을 올렸어. 이 자식이 까불어. 나 가을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 올리면 이거 뭐 박살나지. 수준이 안 되잖아. 하이킹다 이거 어떻게 스카이다이빙이 비빈. 아니 뭐 이런 걸 갖고 자랑. 내가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 보면 얘들 뒤집어지지.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뭔가 깔끔하게 멀끔하게 하고 나오셨어? 아 그래도 나는 그 처음 가보잖아. 나는 니들 체면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온 거지. 아 근데 아버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앞머리가 잠깐 내려왔어 가운데가. 가발을 했어. 아니 근데 가면은 아버지 머리 다 망가져. 바람에 날려서 위로 아, 다 쏟아. 아니 헬멧 이런 거 안 쓰나? 헬멧을 안 쓰죠. 아니 헬멧을 안 쓰면 어떡하나 이놈들이. 아빠 거기는 부상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 맞아, 거기 부상률이 0%야 아빠. 부상률 제로. 대신 사망률이 생기는 거죠. 아 독자들한테 오늘 좀 잘 좀 보라고 그래. 혹시 아니 마지막이지.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정씨 집안 3부자가 싹 뛰러 갑니다. 아 이 나이에 참. 아버지 그 재밌고 괜찮다고 하시더니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아, 약간 하남자 느낌의. 그 아니, 요즘 니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 뭐 우리 때문이야? 나 타고 왔는데 약간 그 자꾸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네 뒤에서. 저기 뭔가 너무 막히는 것 같아. 아니 아버지 차가 안 막혀. 무슨 소리야. 아니 아버지, 친구한테 자랑하셔야죠. 아니 아버지 차가 안 막혀. 아니, 약간 좀 걱정이 돼. 아이 아버지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도 이런 거 잘 주셨죠. 오늘 왜 이리 낯빛이 흑색이유? 글쎄 낯빛이 흑색이야? 그냥 면도하다 좀 다친 거 말고 뭐 큰 문제 없지 않나? 아니 흑색 맞지. 돈 나가니까 자식이 좀. 응? 아버지 지금 이 카메라 각도상에서 빛을 안 받아가지고 흑색이 된 건 아버지세요. 아 나야? 아버지 아니 걱정이 많으셔. 낯빛이 흑색이 되셨어. 아니 내가 뭐 그렇게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나 봐. 아니요 우리 아버지 용기의 남자.
수지가 너무 오해 수지가 다분한 오해라니? 팩트인데? 우리 아빠 얘기해서 떨굴 건데 무슨 소리야. 오해가 아니잖아. 유튜브 제목도 그렇게 쓸 거야. 불효 막심하지. 불효 막심하다니 아버지. 아버지 아까는 즐겁다니 왜 자꾸 또 불효래 이번에는. 아니 무슨 밀어서 떨어뜨리는 단어 사용이 좀. 아니 그럼 어떤 단어가 있어야지 저기 하는 것인가. 하늘로부터 날아오르기? 가을 하늘 공활한데 한번 날아보게 해드리겠다든가. 안 돼. 그거 너무 애국가 표절 같잖아. 표절. 약간 이게 독창성이라고요 아버지. 요즘 표절이나 이런 게 얼마나 저기 또 예민한데. 응? 아니 표절의 문제가 되는 건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안 유명하면 괜찮아. 그렇죠. 저 언제 자냐고요? 저 3시간인가 4시간 잤어. 잠을 그거밖에 안 잤어? 아, 내가 또 요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방송도 못했어 바빠가지고. 아버님 잠 얼마나 자셨어? 뭐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잠 뭐 많이 자냐? 몇 번 잤는데? 많이 잤는데? 많아? 많이 잔 거야? 네, 나도 형이랑 비슷하게 잤어요. 숙면하셨는데? 웬일이? 응, 그렇게. 예, 맞네. 예. 기분이 어떠셔? 아주 좋지. 기분이 어떠니? 너무 행복해요. 예. 어? 두 번째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서 아버님까지 데려왔어요. 아버지까지. 왜 그러셨어요? 하세요 왜? 아버지한테 효예요 이게.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리겠잖아. 네 아버님 이제 올라갔는데 내려올 거예요.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요거를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저희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다고 하시죠? 네,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서 온 정혜영과 저희 아버지 정명호라고 합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은?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 맏이 정혜원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아버지 소감이 좀 궁금해요. 글쎄 뭐 이 효도를 한다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밀어버리겠다. 이게 효인지 불효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하여튼 이거 하도 자랑을 해서 정말 그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잘 떨어지면 효고요 아버지. 잘 못 떨어지면 불효죠. 자 즐길 준비 되셨나요? 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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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상쾌해요. 자 성공했습니다. 하이파이. 예. 어떻게 갔어요? 아유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나 이거 기대를 안 했는데. 예예예. 예. 이거 뭐 다음에 또 한번 타봐야겠다. 아,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뛰어내리기 직전에. 어. 어이씨 뛰어내려도 되나? 맞아 나도 그 생각이 들어. 이거 어떠셨어? 좋았지. 아 끝내주죠. 아 엄청나다니까. 그래도 살아 귀신이 효도한 거네. 내가 끊길 뻔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3부자가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